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달러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그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 콤보 박스에 커서를 대시고요. 0761을 그 치시면은 이 상품 차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제일 끝에 금융이 있습니다. 아, 이 금융을 눌러 보시면은 이 달러 인덱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달러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보시기 위해서는 항상 이 달러 인덱스를 보셔야 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았었는데요. 이제 이 0761 화면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매일매일 이 화면을 좀 확인하고 시장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웅원 화면에는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이 많고요. 오늘은 달러 인덱스 화면을 살펴드렸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화면들을 살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